안녕하세요. 이치원 피치스쿨의 바오람 원장 변성수입니다. 오늘 교육은 반려견 케어의 종합 선물 세트 목욕 교육입니다. 반려견을 목욕하는 이유는 깔끔함과 외모를 뽐내는 미용의 측면도 있지만 반려견의 건강 문제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반려견의 피부는 약 알칼리성인데 이는 세균과 곰팡이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피부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올바른 목욕법은 매우 중요합니다. 반려견의 목욕은 생활 패턴에 따라 그 주기가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 3-4주에 한 번이 좋습니다. 목욕을 너무 자주 하면 반려견의 피부 보호막이 건조해져 가벼운 외부 자극에도 피모가 손상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목욕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욕은 샴푸와 피부 보습을 위한 보습 마사지로 나누어 진행합니다. 샴푸를 할 때는 다리에서 머리 쪽으로 올라오며 진행합니다. 생활 마사지편에서 배운 손가락을 사용하여 원을 그리면서 문지르기를 합니다. 샴푸의 시간은 반려견과 교감하기 매우 좋은 시간이니 천천히 마사지하듯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샴푸할 때 주의사항은 코, 눈, 귀에 샴푸나 물이 들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눈에 샴푸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당황하지 마시고 엄지손가락으로 눈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밀어내듯 케어해주시고 깨끗한 물로 씻어주시면 됩니다. 샴푸가 끝나고 물로 샤워할 때는 역순으로 머리에서 뒷다리까지 샴푸가 위에서 아래로 잘 씻겨 나갈 수 있게 진행합니다. 이때 주의사항은 얼굴을 샤워할 때 엄지와 검지를 사용하여 목 뒤쪽에서 귀에 물이 들어가지 않게 잡아주고 만일 얼굴을 들어 올릴 수 없는 경우에는 얼굴을 밑으로 내리고 손을 펴서 엄지와 검지를 가위 모양으로 하고 눈 이쪽을 가려 샤워를 진행합니다. 샤워가 끝나면 반신욕하는 느낌으로 피부 보습에 중요한 보습 마사지를 해주세요. 보습 마사지를 할 때 일자빗을 사용하여 젖은 상태의 털을 책을 넘기듯 넘기며 피부의 상태를 체크하고 피부 보습을 위해 컨디셔너 또는 보습 제품을 사용하여 피부 마사지 시간을 5분 정도로 교감하면서 마사지의 방법인 문지르기와 쓰다듬기로 진행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 단계로 털의 물기를 제거할 건데요. 털의 물기 제거는 세 가지 단계로 진행합니다. 스포츠 타월을 활용하여 몸 전체를 꾹꾹 눌러 물기가 잘 흡수될 수 있게 하여 털의 물기를 50% 제거합니다. 마른 타월을 활용하여 위아래 앞 뒤쪽으로 몸을 털듯이 털의 물기를 30% 제거합니다. 드라이와 브러쉬를 활용하여 나머지 20%의 물기를 제거합니다. 자, 어떠세요? 아이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셨으니 이제 머릿속에 그려진 목욕 방법을 실습해 보겠습니다. 목욕은 반려견과의 관계를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목욕을 통해 더욱 긍정적이고 건강한 반려견과의 신뢰관계 형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생활교육 다섯 번째 드라이 교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치원 펫스쿨의 바오람 원장 변성수였습니다.